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도착해서 저는 여러분 오늘 뽀붐 붕장어를 잡으러 왔어요. 붕장어. 미끼는 청개지렁이, 참개지렁이, 그리고 지어징어, 오징어,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끄집어내 볼게요. 자, 한번 그럼 일단 먼저 짐부터 빨리 어서 세팅할게요. 오케이? 컴온요. 따라와. 나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고! 아, 자,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자, 이렇게 파도가 높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고기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지금 파도가 그렇게 센 편도 아니고, 여기에 그리고 또 여러분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합사삼호 쓸까? 아니야 비거리를 위해서 이 2.5호 2호에 힘산삼호도 오늘 난리 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진짜 일 날 것 같아. 일 2단 TV에 하나, 1단 TV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16호로 일단 먼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바늘이 다 떨어져서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인생님께서 지금 바늘을 진짜 엄청 두둑히 진짜 4년치를 보내줬어요. 오징어를 여러분 잘라줄게요. 지금 미끼는 어떻게 달았냐면, 여러분 지렁이를 먼저 꽂고, 그리고 지렁이가 장타를 치면 좀 날아가잖아요. 폭죽! 여러분 지렁이가 장타를 치면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끼 손실을 위해서 지렁이를 두 마리 정도 꽂아주고 그 위에다가 좀 더 튼튼한 오징어를 요 녀석을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막아주면 미끼 손실을 아무래도 최저로 낮출 수가 있겠죠. 완벽합니다. 비 소식이 있다. 지금 일보에 나온다고요. 비 오면은 그냥 냅다 들고 뛰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걷어야 돼요. 비 오면은 비 맞고 못해요. 냅다 뛰어야 돼요. 냅다. 아니 돼요. 아니. 가자. 개같은 입질인가? 잠깐만. 와! 온 것 같아. 아닌가?
바라지? 바람일까요? 입질일까요? 입질 같은데, 입질? 입질, 입질, 입질 같아. 입질, 잠깐만. 장어회 뜰 줄 아냐? 제가 오늘 바로 못 뜨면, 제가 오늘 공부해서 내일 뜨면 되죠? 내일도 회가 뜬다. 내일도 회가 뜬다. 분명히 또 와요. 여러분, 고기는 있는 곳에 꼭 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분명히 또 온다 온다. 입질인 줄 알았는데 입질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깨지렁이는 전혀 아예 먹질 않고 청깨지렁이 플러스 오징어에만 지금 입질이 오고 있어요. 입질이 참깨지렁이, 청깨지렁이, 오징어 이렇게 하나 걸려져 있고 한 대는 지금 청깨지렁이, 오징어, 청깨지렁이, 오징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릎 운동이 좋대요. 저는 여러분 제가 낚시와 캠핑 낚시와 캠핑 방송 이 모든 걸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3개월 안에 목과 무릎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예정입니다. 진짜로. 합사는 여러분 지금 제가 8합사 3호를 쓰고 있잖아요. 8합사 3호 같은 경우에는 8가닥이 꼬여서 3호 굵기에 실을 만들고 하나의 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합사는 그냥 실이에요, 실.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들은 이 신축, 얘네들 이제 늘어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착 치면
얘가 바람이 불면은 얘가 바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이렇게 땡겼다 말았다 땡겼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케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가 파도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케미가 왔다 갔다 불이 들어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짐이 있으니까 그냥 쫙쫙 비 온다. 파도에 의해서도 얘네들이 자동으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에서 살짝 늘어나니까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선은 아까는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요 녀석들은 모노 자체는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고 밑에서 안에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맞는 걸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죠? 확률 싸움이, 낚시는 무조건 보면은 확률 싸움인 것 같아요. 확률 싸움.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가 꽤 오네요 지금. 이럴 땐 진짜 잘 맞아. 비가 오지게 오네요. 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일단 얘를 끌고 가서, 얘가 안 움직인다.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안 움직여요. 괜찮아요.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다, 됐다. 이 정도 비야, 뭐. 뭐, 이건 비도 아니지. 얘가 지금 바퀴가 날리라고. 자, 들어갑시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일단, 여러분. 숙소로 바로 이동할게요. 숙소가 바로 근처거든요. 이게 웬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벌써 1시다. 벌써 1시야.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빨리 샤워도 하고 씻고 자고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안녕.